예, 이어지는 1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 간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 내용들은 일단 지워놓고 그리고 11번째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mut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mutability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1번 있고 2번, 3번 있죠. 각각 이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서로 보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으냐? 얘와 얘 같으냐? 같습니다. 얘와 얘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모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에 이렇게 값을 할당하게 되면은 이때는 두 개가 같은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1의 밸류를 10에서 15로 바꾸게 되면은 오브젝트 2의 값도 그렇게 바뀌지만 오브젝트 3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스코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비지트 0, 홈 0, 스코어의 비지트를 컨스트로 돼 있어요. 컨스트는 뭐죠? 컨스트는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인뮤터블인데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요렇게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1에다가 지금 오브젝트 1 밑에 얘기가 나와 있으니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된다 말이에요.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프로퍼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별도의 바인딩을 새로 하는 거예요. 스코어라고 하는 바인딩의 새로운 오브젝트를 할당하는 것, 요건 안 된다. 이게 컨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nd slope의 log라고 되어 있는데 journal 텅 빈 array를 두고 다음에 addEntry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EventScroll 이렇게 넣고 있죠. addEntry에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console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결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봤었죠? 이걸 위에서 봤었잖아요. 위에서 쭉 보시면 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기장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기가 지금 어떤 경우에 다람쥐로 변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일기장을 써나가고 일기장을 쓰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운 거는 다음 에피소드가 조금 어려워요.